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,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지난 금요일 보석신문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뇨와 빈혈,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징역 15년을 받은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